대단한 새끼 나온다고 박수까지 쳐주시고. 자, 우리 5월이 분만이 많이 수고했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옆에 떨어져. 남들이 부른 줄 알아, 지랄하고. 어, 참았어. 아유, 환장하군네. 아무튼 우리, 죄송한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호응이 좋을 줄 알았으면 의자를 한 500개를 갖다 놓을 건데, 저 뒤에 서 계신 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의자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 있는 분들만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아무튼, 세월이라는 게 유수와 같이 흘러간답니다. 그래서, 일단 잔잔하게 언제 벌써란 노래부터 한 곡 띄워드리랍니다. 박수를 주시면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박수. 이쪽 언니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언제 벌써부터 출발해가지고, 신명랑 각설이 타령까지, 한 시간여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뭐니 뭐니 해도요, 각설이 공연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은, 이 거지 새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지가 잘해서 박수 치는 줄 알고, 벚꽃 막 환장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이제 뒤에 나올 우리 향단이 분반이면 박수 치면 저것이 옷도 다 벗어. 좋은 구경하실 분들은 무조건 뭐를 해라고? 그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면은 오장육부가 좋아진답니다. 우리 어머님도 오래 사시라고 박수 치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출발해 봅니다. 자, 박수 한번 치시고. 지금 우리 박수 쳐주신 우리 언니 아버님들은 2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고,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200살까지 사시기 사시는데, 며느리 개같은 년한테 구박받아가며 사시기 바랍니다. 박수 좀 치란 얘기야.
이번에 보니까요, 저기,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통계조사를 해요. 어떤 통계조사를 하냐면은, 우리나라 우리 어머님들이 어느 동네 가서 사시는 분들이 가장 오래 사나. 어? 그래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진짜야. 어? 저기 공기 좋고, 저 시골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오래 살 줄 알았더니,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 도시권에 사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오래 산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병원을 자주 갈 수 있는 인접거리가 있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도시를 경유한 이렇게 산이 있는 동네, 소유산 근처, 이런 곳에 사시는 어머님들이 대한민국에서요, 그래도 최고 오래 사시는 분들이랍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거예요. 복 받으신 분들만 박수 한번 주시고, 제가요, 그래서 동네에 어떤 어르신, 우리 옆집에 어르신이 사시는데, 그 부부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러 가셨대요. 가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몸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이, 아니, 제가 저기, 우리 옆에네랑, 밤에 거시기를 하는데 한 번 하는 데는 땀이 뻘뻘 나고 한 번 할 때는 막 온몸이 추워서 죽겠다고. 어?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병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사모님을 슬쩍 불렀다는 거예요. 사모님, 아니 어르신이 어떻게 하겠대, 한 번 할 때는 땀 나고 한 번 할 때 추워 죽는다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기 어머님이 하시는 말, 아니 그거 별거 아니요,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는겨. 아시는 분들만 묻네 진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하는 게 추운 날 하니까 춥고 한여름이니까 땀나는 거예요. 그 병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 좋은 선물 하나 드리려고.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사람이 명예를 잃으면 잃은 것이 아니고 돈을 잃으면 잃은 것이 아니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대. 솔직히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제가 가슴이 가장 아픈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어머님이 사실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칠순 좀 넘으셔서 돌아가셨는데 가슴에 한이 드는 게 있어. 우리 어머님이 병을 앓으실 때 뭐 우리 몸이 아프시면 뭐 잔치하면 안 된다며. 칠순 잔치, 팔순 잔치, 뭐 경로 이런 잔치를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했는데, 아니 그나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유 그거라도 그냥 해드릴 걸. 후회가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무튼 세상에 건강이 최고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평생을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자식 새끼들 주면은 싸움박질밖에 아니야. 언니들 그냥 다 쓰고 가셔. 알았지요? 알았어. 네? 그렇지. 언니는 뭐 벌어놓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많이 즐기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잔잔한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네. 그 나이가 먹는다는 게 진짜 승질나. 누님 그죠? 네. 그냥 10년만 젊었으면 시집 새로 가고 있는데. 네? 그죠? 우리 저기 형님 그죠? 20년만 젊었으면 옆에 내 바꿔보는 건데. 네? 참 세월이라는 게 유수와 같다고. 나이가 먹는다는 게 화가 나다는 노래, 잔잔한 노래가 있는데 요 노래 띄워드리고 신명나게 각색이 탈까지 한번 갈랍니다. 자, 박수와 함께 자 출발. 예.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것이 나이가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을 떠나는 날
지금 우리 저기 우리 어머님들 저 혹시 혼자 오신 엄니만 손 한번 들어봐봐. 어? 혼자 오신 저기 애인이나 남편이나 이런 분 어디 엄니 혼자 왔어? 그럼 다 여기 짝 있는 분들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와서 부킹한 거예요? 아 근데 여기는 둘은 뭐 짝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여자 두 분이 왔다고? 제가 여기 옛날에 우리 아시는 저 동네 어머님이 뭐 한 분을 아시는데 그분님이 여기 소유산을 자주 왔대. 자주 와가지고 저기 벤치에서 그 빨간 스카프를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항상 책을 읽으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이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어머님이, 얼마나 사람이 좋냐면 이렇게 지나가셔서 어떤 노인분이 오시는데 커피 한 잔을 드시다가 타들을 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됐는데 그분이 돈이 수백억이 있는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빨간 스카프를 해 보고서 딱 그 만나가지고 팔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동네 엄마들이 난리 났어. 빨간 스카프 해가지고 다 소유산 가지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지금 혼자 계신 우리 엄니 엄니 여기 저기 빨간 스카프 사가지고 저 벤치에서 저 책 한 거 딱 들고 앉아있어. 그럼 혹시 팔자 고칠 수도 있어. 알았죠? 자 저희가 저는 고향이 저기 예산이라고요. 충청도 예산입니다. 예산 촌님인데 거기 가면은 오일장이라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오일장마다 이렇게 장에 나가서 예전에는 뭐 그 공계란인가요? 달걀 그죠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라니까 공계란 뭐 이런 거 드시고 오시면서 예전에는 그 하얀 그 비류 부대라고 하나요? 노란 거 거기다 돼지고기 한 거 탁 싸우시면서 부르던 노래, 예? 그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노래, 그 유정천리 그거 한 곡 신명나게 불러드리랍니다. 괜찮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좋다. 준비 좀 해주시고 이왕 이렇게 나온 길에 보니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박수를 흔하게 잔쳐주시네.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시고 아무튼 감독님 감사합니다. 여기다 놔주시고 신명나게 제가 장구 한번 쳐 올리기 전에 저기 좀 선물 좀 하나 드리자. 이제 뜯어서 하나씩 드리게. 아니
저번 주에요. 우리 저기 요즘 선전 안에 다 알잖아. 그 산삼패든가 있잖아. 어? 엄니들 인기 상품이네. 예? 그 100장씩 들은 거. 어? 그러니까 이게 몇 장이나 그러냐? 어? 하나에 25장씩. 네 개니까 100개. 예? 이거 저번 주에 왔는데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언니들이 이거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물건 안 갖고 왔는데 오늘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하나씩 드리려고. 박수 치시는데 그렇지. 선물로 주려고. 내가 줄게 뭐 몸뚱아리가 있어. 이거 필요하신 분 하나 저기 이렇게 젊은 드려. 몸뚱아리 저기 무릎에 붙여 좋아. 등산 다닐 때. 이거 하나씩. 저기야. 이거 좀 나눠 드려라. 이거 한 봉지만 뜯어서 언니들 이거 받아 이거. 여기 앞에서 박수 잘 치게 생긴 엄니들만 드려. 이게요, 요거를 갖다가 니 발을 딱 찢어가지고, 피곤하실 때, 등산하시고 하실 때, 신발 밑에다가 니, 예? 그러니까 양말 벗고서 안에 이걸 딱, 반을 딱 찢어가지고 하면은, 주무시고 나면요, 그렇게 피로가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요거 일주일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떨어져. 그때까지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허리 안 좋으십니다. 허리 다 붙이고. 이거는 망든 특채형은 아닌데 고장난데 좀 아픈 데다가 붙여. 근데 제가 이거 작년에 와서 저쪽에서 팔았는데 이거를 한 자씩 선물을 해드렸더니 어떤 아버님이 감사합니다. 내가 드려야 되는데. 예, 어떤 아버님이 이거를 갖다가니 이게 그렇게 몸이 좋다니까 거시기에다 붙인 분들도 계셔. 아니 그래서 아니 아버님 그거 거시기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붙이면 효과 좀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한테 한마디 했어. 아버님 이거 고장난 거는 괜찮은데 아버님 건 죽은 거는 못 살립니다. 이거 절대로. 그리고 언니들도 이거 그 아래쪽에다 붙이면 털 다 뽑힙니다. 이거는 허리 무릎 이런 데만 붙이는 거예요. 알았지요? 일단 붙이고서 열심히 자 붙인다 실시 집에 가서 붙이지 마시고 여기 딱 걷어가지고 이렇게 다 붙이셔. 우리 미연이 어디 갔냐? 미연이 밥 먹어? 어디 갔어? 아니 파는 것보다 지가 붙이는 게 더 많아. 언니들 여다나 팔고 뺀? 바구니 들고 다니니까 힘들대. 어깨가 무릎이 아프다고 지가 여섯 장씩 붙이고 다녀. 걔는 무릎에 하나, 관절에 하나, 근육에 하나, 허리다 하나. 모르지 뭐 아랫배다 하나 한다나. 뭐 생리하시는 분들, 생리통 있는 분들은 아랫배다도 붙인다고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지요? 다 고장나 보인다고요. 제가 장구 한번 신나게 한번 쳐드리고서 필요하신 분들 효과 있으면 그렇지. 알았어. 자, 그 우리 박구희 씨 알죠? 알아? 몰라? 알죠? 뭐 불렀어? 한 잔에? 한 잔에는 다른 놈이고 박구희 씨 뿐이고 부른 친구 있잖아. 뿐이고. 내 사랑은 없니 뿐이고. 돈 없어도 그 거시기 부른 친구가 사실은 이거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 옆가위를 갖고 나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그런 바람에 떴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각설이들한테 친한 우리 동생인데 이번에 이제 신곡이 나왔다고 나무꾼이라는 노래가 나왔더니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팬이 없다는 노래. 예? 근데 요즘은 뭐 10번 안 찍어도 되잖아. 한 번만 찍으면 빨리 넘어가야지. 그리고 어떤 언니들은 그러더라고. 어떤 새끼가 와서 찍어줬으면 좋겠다. 언니? 그쵸? 언니 끄덕거려서 언니 거. 저기 옆에 저기 아니요 어르신들 아니에요? 그럼 옆에 이렇게 오붓하니 앉아 계셔? 남들이 보면 둘 이렇게 일행이신 것 같아. 이 둘만 오신 거예요? 오늘 북치네. 북치. 예, 아버님은 여 복분자 좀 갖다 드려라. 힘 좀 쓰시게. 복분자 드셔야지. 자 한번 갑시다. 신명나게. 자, 나무 분야들 한번 갈게요.
괜찮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아니, 그쪽은 그냥 자리를 폈네? 우리 언니들. 아, 그나마, 우리가 박스를 놔뒀기에 다행이지. 저 언니들 그냥, 똥배 돌박히면 큰일 난다. 아무튼, 거기에도 앉아 계시니까, 아유, 저기, 다음 주에는 저 의자 한 100개 정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위 한번 칩시다. 가위. 자, 근데, 그거 다시 한번 줘봐. 우리, 저, 붙이신 분, 파스, 패드 붙이신 분, 안 붙이고 다 어디 갔고, 다 주머니가 넣은 거야? 자, 이거 우리 산삼 패드로 가는데, 우리 언니들, 요거 100장 들어있습니다. 요거 하나에 25장씩 해가지고 100장이니까, 요거 하나 사가면 3개월 써도 됩니다. 3개월, 4개월씩, 허리 아프십니다. 허리 붙이고, 요거 그냥 선물로 드리고,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저희한테 요거 장당 이거 500원씩, 남습니다. 근데 이거 500원 남는다고 해봐야, 이것들 그 생리대 값도 안 나와. 그죠? 그래서 우리 혹시 저번 주에 못 사신 언니들 있을까봐, 제가 신명나는 노래 한 곡 더 들리는 동안 여기 가장 이쁜 저 우리 오월이가 오월이 분반님이 나와가지고 혹시 저번 주에 오셨다 못 사가신 우리 어머님들 계실까봐 요거 한 바퀴만 돌고서 가위도 한번 신명나게 쳐드릴게요. 괜찮죠? 예.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쳐. 다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저번 주에 못 사신 분들 계실까봐. 그렇지 그렇지. 자 요번에 세 박스 가졌네. 예. 자 신명나는 노래 한번 더 갑시다. 자 그리고 야 맨수야 너 일로 와봐봐. 맞아. 니 그렇게 들고 다니면 니가 혐오스러워 안 돼. 여기다 일단 안 놔. 놓고서 그렇지 놓고서 요거를 하나를 딱 들어. 야 너 아예 얘 봉다리까지 갔네.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고백 준비해 놨으니까 편안하니 요거 그렇지 여기 저기 4개 만원씩 모으시니까 꼭 필요하신 우리 언니들만 구입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명나는 노래 한 곡만 더 가는 동안 한 바퀴만 돌고서 신명나게 가위치고 각색이 타겠다는 것 같아요. 자, 박수 한번 주시고! 어디서? 자, 내가 배달! 여기 혹시!
나 봐봐, 이렇게 여기 잘생긴 형님들 봐. 저렇게 모자 250만원짜리 쓰는 형님. 이런 분들 가서 몸을 부비적 해야지, 팔리지, 옆에 내야지. 어, 그렇지. 저 형님 봐봐. 얼마나 좋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가서 몸뚱이를 한 번, 예? 그리고, 어, 저기 살 때까지 몸으로 비벼. 어. 그렇지. 한번 안아. 그렇지. 어. 그러면은 형님이 돈 내는 게 아니라 저기 형수가 산다? 열 받아가지고. 아이고. 자, 웃자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은, 저번 주에 우리 어머님들 찾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주식회사 각설이, 예? 여기 상점으로 오시면은,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가시면서. 또 어떤 오빠, 저기 서 있는 오빠. 난 저 머리 긁은 건지, 손든 건지 궁금해 죽겠어. 아니, 뭐, 엿장수 뭐 팔 때 머리 긁지 마. 머리 막 긁적거리면은 뭐 산다고, 손든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없니? 예? 어, 머리가 아파서 긁으신 거요? 그냥 냅둬라. 그 오빠는 샀어 아까. 저 정도 인물을 봐라. 저 정도 되시는 우리 어르신 같으면 미리 산다. 미리 사. 옆에 내야. 저희가 아무리 잘라도 사실은 저희 엿장수입니다. 저희가 엿장수니까 그래도 엿장수 하면은 가위 한번 신명나게 쳐드릴게요. 이 가위 소리, 꽹가리 소리 이런 거는 애군을 없애준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계시고 건강하시라고 잡초와 근원에 맞춰가지고 자 신명나게 가위도 한번 쳐드리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 나눠가지고 그래? 어이구 잘했다. 너는 저기 그래. 예, 알았어. 나 신명나게 하는 동안 혹시 아니야 저 뒤로 가라. 저기 형님들 계시잖아. 잘생긴 형님들. 하나씩 좀 뭐 선물로 드리고 자 출발해 봅니다. 됐나 이거? 자빠지지 않나? 이거 봐 자빠지잖아. 박수가 안 나와서 마이크 자꾸 쓰러지는 건가? 박수 한번 줘. 예. 박수 한번 신명나게 한번 갈게요. 네. 자, 한번 갑시다. 자, 이번만 한번 올려줘.
지금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여섯 대나 있어요. 여섯 대. 이거 전국으로 이게 실방으로 생중계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뿐만이 아니라 저기 로스앤젤레스, LA, 예? 저기 도쿄, 저기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다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형님들 이렇게 이제 앞에 나와서 잘못 춤추고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춤추실 분들은 여기가 뭐냐면 댄스존이라고 해가지고 언니들 춤추라고 만든대요. 여기는 카메라존, 카메라 찍는 이신 분들. 그렇지 언니. 아이고 언니.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거기다 닦아야지 간이 좀 된다. 아니, 아이고 언니 고마워. 나도 하나 닦아줘야 되는데. 언니 나도 닦아줘. 그래. 하나는 언니가 먹고 하나는 내가 먹고. 아이고. 야 저 언니 봄에보다 고장 안 났나 보다.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제가요 남들이 그래요. 아버님들이 저 새끼 나왔는데 앞에다 막 우리 언니들 특히 내 노래를 하고 막 그러면은 노래를 듣든가 나빤대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 언니들은 막 여기 뭐 달고 오니까 이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어. 그래서 아, 저 새끼가 대체 앞에다가 뭐를 달고 와가지고 저렇게 노래하고 있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이게 사실은 그 집안 그 대대로 내려오는 갑옵니다. 제가 장가를 좀 일찍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장가를 들었는데 마누라가 첫 번째 마누라가 한 달 만에 도망을 갔어. 그리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요거는 일주일 만에 도망갔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회사 생활하면서 옆집 저기 경리 아가씨를 꼬셔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녀는 자고 났더니 없어졌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옆에 애들이 자꾸 나를 도망가나 해가지고 내가 아버님한테 쫓아갔네. 아버지, 아니 나는 나를 어떻게 만드셨길래 도대체 이 장가 만드는 마누라가 도망가요? 그랬더니 야 너 그러냐 하면서 이거를 딱 꺼내주시더라고. 광에서 옛날 광이라는 거 있잖아. 어? 광에서 이걸 다 꺼내주시면서 너 두두 말고 저두 말고 이걸 허리도 딱 차고 다니래. 차고 다니면서 이 차면 효과가 없대요. 차고만 다니라는 게 아니라 딱 차고 하루에 2천 번씩만 흔들으래. 어떻게 흔들으래 했더니 이렇게 흔들래. 쌀밥 보리밥 쌀밥 보리밥 쌀밥. 이거를 내가 한 6개월을 했더니 거시가 멍이 들어가지고 막 이상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거 한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저기 마지막 저기 여섯 번째 마누라는 집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 이게 거시기 보리밥 쌀밥 그리고 저기 한번 갑시다. 우리 나한테 한번 갑시다. 나 다 준비됐냐? 이왕 우리 각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어머님들 하시는 사업도 잘 되시라고 신명나게 나한테 한번 때려드리려 합니다. 뭐로 갈까? 이? 뭐로? 예? 그 월드컵 가자. 월드컵 가고 월드컵 가고 이따가 니네들끼리 또 슈퍼맨 한번 하고 그럼 되잖아. 우리 대한민국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 왜 대단하냐면 저희가 2002년 올림픽 때 4강까지 올렸잖아. 봐봐 여기 언니들 다 아시죠? 대한민국. 그거 봐. 그리고 지금 짜자짜짜 하신 분들은 대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요. 그리고 짜자짜짜 안 하신 분들은 그때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어머니 아버지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상하다 저 누나. 누나 짜잔 짜잔 짜요. 다시 대한민국. 아 그렇죠. 사실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왔잖아. 우리가 25위 했습니다. 피파 랭킹 25위 하는 한국 선수를 데리고서 저기 외국에서 허연 놈 한 놈 감독 하나 왔는데 우리가 4강까지 왔잖아. 예 네? 그죠. 이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지도자라 하니까 대통령이 지도자도 아니고 예? 축구 감독님이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 예? 가와만사성 가정을 이끌고 자녀 손자까지 가르친 우리 어머니들이 이 우리 대한민국 잘되라는 우리 지도자님들이요. 내 말 맞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자 신명나게 자 월드컵 승리 맞춰서 자 출발. 내가 붙일게. 난 뒤에서 붙일게. 둘이서 장구쳐. 그렇지. 자 다시 한번 박수. 신명 갑시다. 박수.
잘하네. 잘해 잘해. 언니 죄송한데 나 이거 저기 언니가 이 거실이 꿀 발라줘가지고 이거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 어, 괜찮지 괜찮지. 아 저는 괜찮아요. 이게 붙이는 게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라고. 애 낳는 것처럼 힘들대. 어, 나는 뭐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기껏은 변비 한번 알아보는 거 정도? 왜 웃어? 그리고 자 그리고 또 내가요 우리 어머니 혹시 자녀분들하고 사는 어머니 아버님 손 한번 들어봐봐. 그러면은 그냥 부부끼리 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손 한번 들어봐봐. 그지 요즘은 사실 자녀분들 다 출가시키고 그냥 부부들끼리 많이 사십니다. 그게 속편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저기 어머님이 시어머니가 뭐냐면은 애기 봐주는 시어머니가 대빵 최고래야. 어?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손잡아야 되고 너무 힘들어 그죠? 어?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이제는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사모님들 무슨 뭐 액자 걸어달라 거울 걸어달라 하면은 망치 갖다가니 세면에다가니 망치 박으려봐 돼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엄니도 혹시 집에 액자 하나 걸고 선물 받은 거 꽃 같은 거 걸어야 되는데 서방님한테 망치로 못 박아달라 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쉽게 요거 하나 제 1분만 선전 한번 하고 안 사도 되니까 1분만 선전 한번 할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박수 한번 주셔. 박수 그렇지 안 사도 돼. 괜찮아 그냥. 아 요 이게 후쿠라는 건데 네? 자 저기 그 좀 가까봐. 이거 있잖아요 언니들 진짜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니들 주방에 가서 사실 우리 거식이 뭐야 저기 국자 하나 걸어야 되고 액자 걸어야 되고 아버지 화장실에서 뭐래도 수건 하나 걸어야 되는데 도대체 망치질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근력이 없잖아 이제는. 괜히 우리 아버님도 눈깔 빠져. 못 튀면은. 그래서 이거는 자 요거를 그냥 껍데기만 딱 붙여요. 나이트볼로 안 지지시고 되고 요거 좀 까줘라. 그냥 테이프 벗기듯이 껍데기를 딱 붙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로 벽지 상관없어. 아무리나 붙이게 하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잠깐 이렇게 딱 붙이시고 살살 서방님 엉덩이 만들듯이 살살 한 번씩 주물러주면 돼요. 살살 주물러주면은 이게 최소 50kg까지 버팁니다. 50kg까지 버티기 때문에 웬만한 말 안 듣는 우리 아버님은 여기다 걸어놓으면 집을 못 나가. 그래서 얼마나 이게 힘이 좋냐면은 다 말고 지금 붙인 거 요거냐? 요건가? 이거냐? 그러니까 좀 한번 갈까 봐. 그냥 물병 좀 얹어 갈까 봐. 여기다가요 진짜로 50kg까지 견디니까 어머님들 그렇지. 여기 딱 걸어봐. 12kg 형님 한번 들어봐봐. 자, 하나 둘 10. 자 그렇죠. 박수 한번 줘. 이제는 망치질 하지 마시고 집에서 어머님도 힘들고 하신데 아버님 괜히 뭐가 못 안 박아줬다고 바가지 긁지 마시고 그냥 뛰어다가니 수건거리에다 하실 때는 다 붙이시기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이게 이 후쿠가 특허를 받은 품목인데 요거 어디 줘봐 나와봐. 자 요게 몇 개나 들었죠? 30개 들었습니다. 30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들 공구 정리하실 때 농촌에서 연장 정리하실 때 호미거리, 예? 주방에서 국자하고 수건거리 필요하시면 전기선 정리할 때 딱 해놓고서 이것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망치질 하지 마시고 이거 쓰시라고 이거 30개짜리인데 이거 제가 노래하는 하는 동안 이거 단돈 만원에 인사드리니까 필요하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망치질하기 싫으시고 서방님한테 망치질하려고 맨날 구박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필요하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주시면은 우리 이쁜이가 배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가자 노래하고 갑시다. 신명나는 길 가서 엉덩이를 흔들어야지. 그렇지. 자 우리 필요하신 분들 자 30개 지금 가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아 아쉬운 날도
아버님 잠깐 기다려. 연속으로. 아이고 저기야 우리 미연아 너는 옆에 내 잘생긴 저기 형님이나만 보지 말고 저기 언니 돈 들고 있잖아 돈을 봐 돈을 봐 어 잘생긴 놈 누구 있나 없나 그냥 우리 그렇지 그쪽으로 자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거는 홈쇼핑에서도 판매가 되는 물건 여기 보시면은 화단 화분 있잖아요 소형 화분을 벽에다 거시는 분들 여기 보시면 후라이팬 국자 예 자 그리고 세제류 예 자 이런 것들 편하시게 예 걸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막 돌아가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옆에 내 강아지들 집 나가는 강아지들 여기다 걸어 놓으면은 절대 말썽 안 펴 진짜 편리하게 쓰시라고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 못 사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주식회사 각설이 무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구입해 가시고 저희도 이거 사실은요 저희가 이 물건을 안 팔았는데 어저께 저희가 숙소로 왔는데 전설 하나 걸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남의 집 저기 여관에 와가지고 막 못 붙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물건 대주신 우리 사장님한테 이것 좀 얼른 갖다 주십시오 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쓰고 있어요 차 같은 데 보면은 옷 하나 걸고 막 수건 같은 거 걸어놓고 막 차 바닥이 개판이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붙이고 이렇게 편리하게 쓰시라고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가시기 바라고 제가 우리 저 백남봉 선생님 아시죠? 예. 백남봉 선생님 이제 타계하셨지만은 원로 코미디언이시고요 대한민국 극단의 거의 창시자이신 우리 백남봉 선생님이 코미디만 한 게 아니라 노래도 불렀어 또 가수요 가수 가수인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청학동 훈장날이라는 노래 불렀고 그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노래는 잘 불러 왜냐면 나만 부르거든. 누가 말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신 우리 어머님들 요 노래 내가 딱 불러드리고 제가 저기 동남아 순회 공연 다닐 때 불렀던 노래까지 내가 불러드리고 우리 향단이 분발이 내가 모시도록 할게요. 우리 백남봉 선생님 노래 잊혀진 노래 자 누가 말려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요즘 놈들이 뭐 백남봉 선생님 노래를 누가 부르겠어 나나 되니까 부르는 거지. 자 박수. 박수. 이 노래는 섹시하게 불러야 돼. 떠나가고 싶은 마음
제가요? 저쪽 돈을 봐야 되는데 아유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유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아유 아무튼 예, 오늘 좋은 년 만나가지고 좋은 밤 되지. 근데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면요 요즘은 유튜브 시대다 보니까 저 막 중국 일본에서 공연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실 청도 아시죠? 청도. 청도에서 저한테 공연 문의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공연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국어라고 아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 18로마 그거 있잖아.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거 요런 거 아니고 중국말로는 뭐 18로마가 점심 뭐 식사하셨습니까? 그래. 그리고 뭐 형님이 뭐 따고 하나? 그래서 뭐 김 선생님 뭐 식사하셨습니까? 뭐 김따고 18로마. 그리고 이 씨는 좀 이상해. 이따고 18로마. 뭐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이게 중국 가기 전에 노래 한 곡이라도 중국 노래 정도는 하나를 배워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중국어 학원을 딱 갔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달래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중국 공연을 가면서 배운 노래 중국 체이나송 네? 뭐 중국 노래하고 띄워드리려고 괜찮겠어요? 근데 우리 언니도 이겼지 중국 노래를 부르면 알아들을까 모르겠네. 네? 괜찮아? 못 알아들어도 한번 아버님 한번 할까? 그래서 제가 중국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 한 달에 50만 원씩 중국어 학원에서 배운 노래 자 우리 중국 송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가자. 50만 원 내고 한 거 배운 게 띵어 하나 배웠네. 띵어 지나가고 중국어 배우러 갔는데 띵어만 가르쳐 주더라고. 아 저기 혹시 우리 언니들만 계시니까 맨날 옛날 노래만 하면 거시기한데 혹시 그 임영웅이 아세요? 임영웅이 아는 언니들만 손 한번 들어봐봐. 다 알아? 아 그렇지 여기서 맨날 수덕사의 여승하고 맨날 머리 깎고 들어간 옆에 애는 왜 찾아? 수덕사를 찾아갔든지 예? 진짜 그렇잖아. 뭐 섬마을 선생님 뭐 섬마을 선생님 저 이미자 선생님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벌써 돌아가셨대요. 그런 노래 말고 우리 임영웅 선생님 노래 중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한 곡 딱 띄워드릴게. 그러면은 요거 부르는 동안 우리 향단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하면 죽인 됐는데 우리 각설이가 있잖아요 20년 30년 됐는데 이런 얘기 소문난 것 같아. 대한민국에서 여자 각설이 중에서 최초로 가장 경력이 많은 품바님이 향단이 품바입니다. 그 밑에라고 표현보다 그 이제 아래로 시작한 분들이 영심아 품바님 뭐 이런 분들이 바로 뭐 두 번째 세 번째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 품바 중에는 원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인사드리기 위해서 지금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화장 하나마나 똑같아.
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 임영웅이 노래 한곡 우리 띄워드리랍니다. 별빛 같은 나의 거시기 한번 갈랍니다. 우리 언니만 박수. 그렇지 박수. 자 우리 언니들 이런 노래도 좋아하는구나. 아니 너 언니도 좋아하는 진짜 수석사의 여성 부를 뻔했네 지랄하고. 언니도 좋아할까봐. 이런 노래도 좋아하시는구나. 아직 준비 안 됐으면 노래 한 곡만 더 합시다. 잔잔한 노래 할까요? 신나는 노래 할까 언니? 예? 신나는 거? 그러면은 내가 저기 한 번만이란 노래가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한 시간도 넘게 공연하는데 제 이름 아시는 분 하나도 없잖아. 아니 노래를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루 종일 내가 아까 나오면서 인사했잖아. 무대포 인사드립니다. 안 했어요? 무대포. 언니 뭐라고? 무대포. 여기 있잖아. 지네 사진은 겁나게 이쁜 것 같다 걸어놓고 지나가 이것도 죽여버릴게 아주. 내 사진 어디 개떡같은 사진 같다 걸어놨잖아. 무대포 여기 향단이 아까 저 뚱땡이 여기 5월이 여기 저기 어머님 제사 때문에 간 우리 저기 저번 주에 왔잖아. 마음이 우리 철딱선이 공연답니다. 저는 누구라고요? 무대포 제가 여기 노래 한 곡 하는데 이제 중간에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면 언니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 대포! 대포 하면 안 돼요. 박자를 맞춰야 돼.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무대포! 오오오 된다. 이쪽 가면이다.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무대포! 이쪽이 좀 나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이쪽에. 한 번 할까? 한 번만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무대포! 아 형님만 무대포 하면 되냐? 맞춰야지. 무대포 이렇게 해야지. 이 노래 한번 가려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기하는 거야? 무대포? 알았죠? 준비됐어요? 예. 자 한번 출발해봅시다. 자 한 번만 가자. 한 번만. 자 여기서까지. 신나게. 자 진코! 수. 당신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한 번만 불러요.
자, 오늘 여기 설유산에서 어디서? 설유산에서. 자, 신나게 저탕. 저희가요, 이렇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노무 시간에는 제가 2부 때는 스트립쇼, 스트립쇼는 우리 향단이, 불쇼, 촛불쇼, 악어쇼, 뱀쇼, 이제 2부 때는 제가 각설이 타령까지 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있는 모노드라마까지 해가지고, 한 2시간 후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무대 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